하나, 둘, 셋, 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성북마을 뉴스 주민 앵커 최조향입니다. 엊그제까지 폭염으로 지치게 만들더니 어느새 선선하다 못해 서늘하기까지 한 날씨로 바뀌었습니다. 높고 푸른 하늘에 기분이 좋아지는 계절, 바야흐로 가을이 찾아왔나 봅니다. 수학의 계절답게 가을은 문화와 축제 등 여러 가지 볼거리, 즐길거리가 많은 시기입니다. 마을도 마찬가지인데요. 지금 마을에서는 무슨 일이, 어떤 행사가 벌어지고 있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 현장을 저와 와보션과 함께 가보시죠. 지난 9월 28일 수요일 성북구청 바람마당 일대에서 2016년 성북복지 봉사 한마당이 열렸습니다. 제17회 사회복지의 날을 기념하여 열린 이번 행사에는 지역 내 40여 개 관계기관과 단체가 참석하여 흐린 날씨에도 불구하고 성황을 이루었는데요. 오전부터 메이킹 보이지의 식전 공연으로 흥을 돋우고 다 함께 외쳐주세요. 하나, 둘, 성북 지역의 복지 증진에 공헌한 사회복지 유공자 25명에 대한 표창식과 함께 정릉 종합사회복지관 어르신 무용단 등의 나눔 공연이 이어져 바람마당 일대가 떠들썩한 풍경을 연출했습니다. 기념식과 아울려 성북천을 따라 준비된 부스에서는 장애 및 문화예술체험, 건강체크, 먹거리, 단체소개 등 다양한 코너가 마련되어 주민들에게 복지 프로그램의 이해를 돕고 복지 서비스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5년 동안 이 복지전문가 한마당에 참여했는데 아마 오늘이 제일 멋있는 행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이 복지봉사 한마당을 통해서 성북구에 있는 많은 지역 주민분들이 복지에 대해서 조금 더 잘 알게 되고 복지라는 게 꼭 뭔가 퍼주고 뭔가 주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가치를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기회의 장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많은 지역사회 주민분들이 이 복지봉사 한마당을 잘 즐길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되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사회복지 그리고 참여, 봉사, 공동체와 관련된 활동을 해와주셨던 성북구 그리고 민간 단체들이 모여서 지난 1년간 열심히 해왔던 활동들에 대해서 스스로 자축하고 격려하는 공동체 축제 행사입니다. 이런 행사를 통해서 성북구 이웃 모두가 복지와 봉사를 위해서 평소에 노력하고 있다는 점 구민들이 서로 잘 알고 이웃끼리 공동체를 꾸려서 더 나은 성북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찾아오는 마을, 찾아가는 복지라는 슬로건 아래 열린 이번 행사는 성북구청이 성북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함께 기획하고 진행하는 등 민관이 협력하여 공동의 가치를 추구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최근 찾아가는 동마을 복지 추진 등
복지 정책의 패러다임 변화로 주민이 참여하는 능동적인 복지가 화두로 떠오르고 있죠. 2016년 성북 복지봉사 한마당이 그 씨앗이 되어 성북 지역사회의 건강한 복지 생태계가 마련되고 더욱 탄탄해지기를 기원합니다. 주민 앵커로 참여하여 마을 소식을 전하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복지 소식이 많이 알려지기를 희망하며 와보숑의 성북마을 뉴스도 많은 기대 바랍니다. 저희 성북마을 뉴스는 다음 주에도 활기찬 마을 소식을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